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게임은요. 54321이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룰은요. 형 또 보셨다, 형. 각 팀에서 한 명씩 출전한다. 두둥. 너 잘할 수 있지. 자, 네. 너 둘이 둘이. 이건 한국어. 어, 네. 뭐 그냥 뭐 네, 맞아요. 한국 게임? 한국어로. 그럼 한국 게임이 한국 게임. 아, 모두가 하세요. 모두가 하세요. 자, 자, 모두가 해. 모두가 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형이 먼저 자, 두 번째. 연습. MC가 양 선수에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뒷문 각 대답을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해야 됩니다. 아~ 만약에 점심 뭐 먹었니? 했으면 끝에서부터 저 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해야 되니까 김치볶음밥 뭐 네 글자 뭐 먹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김치볶음밥 자 점심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 그럼 돼지고기. 지금 기분은 재미있어. 10년 뒤 나의 나는 30대 뭐 이런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각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질문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올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점심 뭐 먹었어 했을 때 김치볶음밥 다섯 글자 뭐 하나. 그 두 번째 질문에 지금 기분은 기분 좋아요? 뭐 아 기분 좋아?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질문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처음이라 잘 몰라요. 네. 자 세 번째 5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아우치. 자 말이 안 되면 탈락. 오케이. 백현 씨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MC니까. 자, 네 번째. 이긴 사람은 그대로 남고 상대 팀의 다음 선수와 다시 대결하는 서바이벌 형식. 최후의 1인이 남는 팀이 승리를 하게 오케이. 됩니다. 좋아요. 아, 서바이벌이구나. 합시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게 맞아. 자, 그러면은 자, 한 명씩 오케이. 나와서 하는 거죠. 한 명씩 나와서 근데 어떻게 오케이, 해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태호 형이 올킬 올킬 할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일단 대표 선수 출전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봐봐 오케이. 보고 잘 이렇게 나 내가 하는 거 봐. 태태의 대결입니다. 자 네,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하는 사람 네. 뽑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좋아. 좋아. 태민이 와 진짜 좋아. 가위바위보. 와 좋아. 자 태호 씨가 먼저 다섯 글자로 네. 대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내가 먼저예요? 네. 어, 내가 이겼는데? 먼저 한 사람이 전생을 했죠. 아 그래요? 왜냐면 네 다섯 글자 쉬우니까 쉬우니까 다섯 글자야. 자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것은 5, 4, 3, 2, 1, 땡.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것은 5, 4, 핸드폰 3, 목줄. 2, 핸드폰 목줄이요? 예스. 핸드폰 목줄이라는 게 거짓말 가능하나요? 아, 잠깐만요. 파도 들어가도 됩니까? 거짓말 가능한가요? 자 일단 이 집에서 목줄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죠? 핸드폰 이요. 어 그렇게 해도 돼. 네. 핸드폰 목줄. 아 솔직히 연습 게임 한 번.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핸드폰 일로. 자, 어렵다. 제대로 질문 나갈게요. 네, 부터 네, 갈발고 다시 하세요. 이긴 사람이 누구 먼저 하세요라고 지목한.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할게요. 먼저 하나요? 먼저 하나요? 먼저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처음 문제니까 좀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00억이 생기면 뭐 살 거야? 5, 4, 가족들 3, 속옷! 2, 자, 정답! 자, 5! 내가 글자? 아, 너 다섯 글자. 아, 내가 다섯 글자? 5! 4! 강남의 강남의 빌딩! 오케이. 와. 가족들 속옷! 자. 미쳤나봐. 가족들 속옷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와, 멋있어 형. 아, 멋있어. 속옷 좋아요. 형 진짜 멋있어. 속옷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글자. 네. 가족들 속옷. 자 이제 네 글자. 네 글자 질문. 네 글자 질문할게요. 네 글자도 태민 씨부터 할게요. 좋아하는 별명은 5, 4, 스펀지밥. 5, 5, 울트라 총. 4, 5, 울트라 총. 총. 네 맞습니다. 정답. 자, 세 글자 갈게요. 내일 뭐 해?
5 스케줄 4 5 연습실 4. 아니 말이 안 되지. 연습실은 좀 말이 안 돼. 내일 뭐해 연습실 한다고 그냥. 난 연습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태형이 달라. 나 영어까지 가. 다음 질문 나오세요. 다음 질문 뭐예요? 저희가 세 글자로 시작. 아니요 다섯 글자. 나오세요. 다시 다시. 난 영어까지 갈아버렸어. 저는 지금 안해. 나 영어까지 갈아버렸어. 나 오케이 오케이. 자. 다섯 글자 갈게요. 가위바위보세요 일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누구 먼저 할 거예요? 먼저 오케이. 태민이부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오! 이승만 사! 선생!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카이씨! 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 선생님! 아니 이거 이승만 어쩔 수 없죠. 자, 네 글자 갈게요. 아, 일단 사전에 말씀을 좀 기권을 드세요. 기권을. 자, 네 글자 갈게요, 네 글자. 오케이. 내 매력 포인트는 5, 4, 3. 귀염둥이. 5, 엉덩이요. 4. 엉덩이요. 오케이. 엉덩이요. 엉덩이요. 자, 세 글자 갈게요.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5, 4. 파일럿. 4. 오! 매니저. 4.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릴 때 매니저라는 직업을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매니저. 자, 두 글자 갈게요. 아, 진짜 더워. 지금 기분 어때? 5, 4, 행복. 3, 5. 좋아. 자, 한 글자. 한 글자 갈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여기서. 와, 안 내면 저 이겼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상대방 어떤 곡물 닮은 것 같아? 5, 4, 3, 콩. 2. 곰, 콩이야. 곰? 자, 카이, 5, 뱀. 4. 오, 왜 콩이 생각나냐? 콩. 아니, 보고, 왜냐면 카이가. 콩벌레 말하려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콩벌레. 운동하시잖아요. 네. 킹콩이 생각나는 거. 자, 다음 멤버 나오세요. 출전하세요. 아니요, 나오세요. 가스, 가스, 가스. 끝났어. 불려가겠다. 와 이거 어렵다. 아 근데 이거. 방금 레전드 탄생했어. 이두만 선생. 아 눈물 나왔어요. 자 다섯 글자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와 레전드다. 제일 와. 할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먼저 하세요. 네. 알았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따 야식 뭐 먹을 거야? 5, 4, 맛있는 3, 치킨. 2, 5, 4, 3. 2. 고기 만두요. 고기 만두요. 아, 고기 만두요? 네, 알겠습니다. 카이 씨는 카운트 3초로 갈게요. 사실 이렇게 약간 길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글자 갈게요. 백현이 형 어떻게 생각해? 5, 4, 3. 진짜 좋아. 2. 못생겼어. 자, 탈락!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씨, 탈락!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아닙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구 남았죠, 거기? 아니, 진심은 그렇지 마크 씨 남았죠? 네.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할게요. 세 글자. 요즘 관심 가거나 꽂힌 게 있다면? 5. 꽂힌? 아,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5. 4. 컴퓨터. 오오오 슈퍼엠. 오케이. 오와와와. 자, 두 글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루카스 잘해. 난 못하는 것 같아. 잠시만요. 자, 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질문이 끝나가지고 할게요. 두 글자. 태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 5, 4, 3, 2. 좋아. 2. 맞아. 좋아, 맞아. 5, 3, 멋져. 2. 멋져. 3. 멋져. 2. 멋져. 근데 또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한 글자 갈게요. 똑같은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는? 5, 4, 3. 액세서리, 좋아하는 액세서리. 1. 링, 링. 0. 어. 아! 오, 오, 오. 3.
2. 뭐 있어? 1. 한 대. 뭐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여기서 승패 가릴게요. 둘 다 탈락하고 마지막 승부하자. 아,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둘 다 탈락하고. 아, 근데 진짜 그게 있네. 아, 근데 없지 않아요? 링 딱 하나 있다. 링. 아. 와. 아, 근데 이거 선. 이거 반지. 옷 이런 것도 있잖아. 옷. 그냥 옷.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옷도 액세서리죠, 뭐. 옷. 옷. 그러네. 오케이. 자, 오케이. 갈게요.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좀 할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리포! 누구 먼저 할 건가요? 템 먼저. 좋아, 좋아. 둘이 뒤를 기대되네요. 자, 100억이 생기면 100억 뭐예요? 100억? 돈 되게 아. 많아요. 엄청 많아. 너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든 부자가 됐어. 가장 사고 싶은 것은 다섯 글자. 5! 락처리의 3! 락천리요? 럭셔리의 집이. 아, 럭셔리의 집이. 럭셔리의 럭셔리의 집이. 럭셔리의 집이. 럭셔리의 집이. 럭셔리의 집. 럭셔리의 집. 럭셔리의 집이는 왜 한 거예요? 5, 4, 너무나 큰 3, 배. 오, 너무나 큰 배. 어, 어려워, 이거. 자, 네 글자 갈게요. 상대방 어떤 동물 닮은 거 같아? 네 글자. 5, 애기 4, 호랑. 와, 아, 이거 안 돼요? 애 호랑이! 애 호랑이! 5, 4, 3. 귀여운 새! 귀여운 새. 그냥 머리 막 나오는 거 하세요. 자,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3개요? 어, 3개. 5, 4. 태민이 형. 3. 오. 태민이, 어, 뭐야? 5, 4, 3. 엄마 2. 형. 엄마 형? 엄마 아빠 형? 엄빠 형. 엄빠 형, 엄빠 형. 엄마 아빠 형? 몰라.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 엄빠 형이라고 성이 아니고 이름이 빠 형이라고. 아니, 엄빠 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크 친구 중에. 미쳤어. 자, 두 글자 갈게요. 맞잖아. 너 친구 중에 자, 두 글자 갈게요. 두 글자. 내일 뭐 해? 5, 4, 3, 2. 밥 먹. 어? 아, 밥 먹이라고 있어요. 그 밥먹. 밥 먹. 자, 오! 그런 스케줄이 4, 있어요. 녹음. 어. 자, 첫 번, 하나 글자 갈게. 글자 네. 하나. 좀 어려운 거 할게요. 오케이. 네. 머리 아파. 한국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한 글자. 오! 아, 많다, 많다. 4, 3, 끼. 2. 5, 4, 3, 짱! 짱. 오. 자, 다시 갈게요. 한 글자 갈게요. 한 글자. 저거. 아, 어렵다, 어려워. 메뉴. 메뉴? 아니면 형이 그냥 바로 딱 해, 아무거나. 오케이, 할게요. 자, 두 글자 갈게요. 두 글자요? 두 글자. 두 글자. 10년 뒤에 나의 모습. 5, 4. 맞죠? 5, 4, 3, 2. 노인! 10년 뒤에요. 빨리. 10년 뒤에 벌써 노인. 생각보다 노화가 빨리 와가지고. 내가? 그래, 많이 아파요.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10년 뒤면 노인이죠. 맞아요. 10년 뒤면 노인이에요. 맞아요. 탈락이래. 느낌이 너무 멀리 있어서. 자,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자, 세 글자. 맞아요, 노인. 세 글자. 가장 좋아하는 카페 메뉴. 5, 4, 아이스 라떼. 3. 어. 세 글자? 세 글자. 일단은, 땡땡. 5, 4, 어, 3, 아이스 라떼. 2, 자오블! 오,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니야. 아이스 라떼. 아니야. 아이스 라떼. 다섯 글자입니다. 탈라! 예! 오랜만! 오랜만!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이다. 1팀 승리! 예!